안녕하세요. 안양생명원 병원장 김용복입니다. 지금 저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제 접종을 했죠. 이제 그 백신을 맞기 전에 원래 가지고 계셨던 뭐 기저질환이라든지 뭐 그런 게 혹시 있으셨나요? 수년 전부터 그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그 외에는 다른 뭐 기저질환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혈압이나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안정적으로 치료되는 사람들은 뭐 특별한 문제 없이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. 그 백신을 맞는 그 월요일이죠. 맞고 나서 열이 난다거나 뭐 오한이 든다거나 뭐 근육통이 생겼다거나 뭐. 예, 보고된 바로는 열도 있고, 그 다음에 근육통도 있고,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이 뭐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, 데이터를 보니까 뭐 10시간에서 12시간 이상쯤 되면은 그런 것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, 저는 뭐 특별히 그런 건 없고요. 이제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, 이제 그게 아주 경미한 근육통이 좀 있었습니다. 맞은 부위는 괜찮고, 오히려 왼쪽 어깨에 맞았는데, 오른쪽 어깨랑, 그다음 오른쪽 다리랑, 경미한 근육통이 있고, 뭐 다른 특별한 거는 없었습니다. 그 맞은 당일 뭐 저녁은 어떤 거 드셨나요? 아이고, 뭐 전혀 지장 없어요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고, 일반 우리가 인플루엔자 백신 맞는 것처럼, 그날은 뭐 조금 아침 일찍 좀 잤죠. 잠이 안 오다도 억지로 이제 잠을 고치고 자고,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. 그 다음 날에 일어나는 게좀더뭐 불편하다거나 제 근육통 때문에 아마 좀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, 편안하진 않았지만은 조금 불편해 느끼는 감은 좀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것도 온화돼서는 조금 더 사라졌고요. 오늘이 주사 맞고 월요일이고 화요일, 오늘 수요일이죠. 오늘 아침에는 또 해가 있어서 아침 7시까지 병원에 출근하고 왔는데도 오늘은 뭐 전혀 평상시하고 같이 아무 불편 없이 깨끗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이번에 1차 접종을 받으셨는데 2차 접종도 혹시 예정돼 있으신가요? 아, 당연하게 받아야죠. 저게 8주에서 12주 사이죠. 당연하게 병원에서 올 거고 그때 맞아야죠. 그래야지 충분하게 항체가 생길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병원에 이제 백신이 들어오고 가장 빨리 접종할 수 있는 순위에 만들어 놓은 것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이 면역이 생겨서 환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라고, 그 다음에 환자로부터 의료인들이 또 보호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, 이제 의료진들이 접종 순위가 좀 빨라졌는데요. 그 취지와 똑같이 우리도 가능하면 의료진들이 다 백신 접종을 해서 환자도 보호하고 우리도 환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